우리의 고전적 노자, 사회주의 농촌 체제의 기초를 높이 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일곱 돌 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4년 2월 6일 전국 농업부문 분주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소환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날 농촌에서의 3대 혁명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오늘의 조건에 맞는 그런 종자 문제,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에 대한 문제, 남세와 축산 과수를 비롯해서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.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자기야말로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, 농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그런 기치이고 또 우리 당의 농촌 퇴직과 관철의 지름길을 밝힌 그런 강령적 지침입니다. 이 로자기도 밝혀져 있지만 지난 시기 일을 해보니까 이 분주 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. 이한개 분주라고 해도 이땅저땅이맨 농장원들이 맡은 포진의 지력이 서로 다르고 또 거기에 드는 노력 공수 역시 다른 것만큼 이 거기에 알맞게 이 장악을 바로 하고 또 평가와 분배를 바로 적용하여야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도 맞고 그들의 생산 의욕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당제 8차 대에서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농업부문 앞에 제시된 기본 과업은 인민들이 식량 문제,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우리가 뼈씨 문제로 일한다면 얼마든지 당이 제시한 알곡 목표를 점령할 수 있으며 그 비결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광농사에 있다는 것을 지난 농사 과정에 실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작업반별, 포전별에 맞는 종자를 확보해서 또 지력을 보다 높여서 어떻게 하나 새로운 어기는 기획의 초태에 통장을 부를 여유에 넘쳐 있습니다.